결혼을 해서 어느 날 어둠이 딱 천천히 오기 시작한 거예요. 왜? 남들은 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다 낳는데, 아들인지 딸이든지. 나는 8년 반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. 아. 5년까지는 참았어. 6년째니까 불안, 긴장. 7년 되니까 이거 왜 이러지?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검진을 해봐도 임신이 안 되는 그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. 알아야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뭐 이유가 없어요. 어느 날 방송에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, 그 김영아 선배, 그 언니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, 아유, 이용식 씨는요, 뭐, 가진 거 다 있는데, 그냥 애만 하나 있었으면 제일 행복한 후배인데, 애가 없어가지고요, 아유, 그냥 8년 지났는데도, 아주 정말 안 됐어요. 이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, 3일 후에 집에 라면 박스가 한 열 몇 개가 도착을 해서, 전국에 있는 내노라는 한약방에서 한약을 지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. 진맥도 안 하고 갑자기 그 약이 와가지고 이걸 먹으니까 수빈이 엄마가 몸매가 막 이렇게 지금 어느 날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, 식사했어? 물어보는데, 누구세요? 나는 거울 보는 줄 알았어. 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앞에 있는 거야. 어머. 살찌니까. 그러니까 아마도 몸이 약하니까 원장님들이 보약을 줘주셨다. 그래가지고 그게 뽀뽀뽀를 할 때인데, 내가 집에서 뽀뽀뽀를 본 적이 없어. 애가 나오는 드라마도 본 적이 없어. 아.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들인지 딸인지 하나 달라고 그러고, 장모님은 절에 가서 그냥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모든 종교를 총동원해 갖고 이제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두 노인네가 있던 자우지가 얼마나 자식들 애기를 낳으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겠어. 두 달 반 만에 제 아내가 애를 가졌어. 이야. 그래서 태어난 애가 바로 이수민이. 기도 끝에 태어난 애 이수민이 똑같이 생겼어. 내가 봐도 희한해. 근데 이제 수민이가 저한테는 기적의 딸입니다. 기적.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보름 있다가 내가 쓰러졌을 때, 막 의사 선생님, 뭐 간호사 언니들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때, 얘가 이렇게 걸어 들어왔다가,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돼. 그러는데,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? 그러고서 딱 돌아보니까 6살짜리가 바로 옆에 있는 거야. 걔 눈을 보니까 난 살았구나. 이걸 내가 느낀 거야. 이게 가족의 힘이더라고, 보니까.